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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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시다. 오늘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으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그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바쁜 걸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그게 구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예, 네. 저 K본부 교양 채널에서 예,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또 살짝이나 강의를 들었었는데 예, 정말 죄송하게도 한 반 정도는 기억이 나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네. 오늘 많이 배우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 정도, 왜냐면 또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중요한 부분들은 또 기억이 나는데 또 약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이런 건 또 헷갈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 일단 그 교수님 하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 여기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고 네. 그전에는 또 여성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네. 크, 국과수에 제가 소장으로 취임했는데 네. 제가 소장 그 임기 중에 네. 국과수가 소에서 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소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그래서 아. 제가 아주 굉장한 영광으로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야, 원에서 네. 소로 올라갈 때도 그냥 네. 다 그냥 그대로 쭉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소에서 원을 성취했다서 소원 성취했다고 그랬죠. 네. 네, 소원 성취해서 그냥 제가 소장도 아. 하고 원장도 하고 두 개를 해서 지금도 국과수 가면 제 사진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11대 소장. 그다음에 12대 원장, 초대 원장, 초대 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크,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또 게다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마약 검사 방법으로 소변 검사, 모발 검사를 맨 처음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때는 시대적으로 이제 예. 저기 소변 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소변을 갖고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을 와서 봤더니 거기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도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 필로폰이라고 그러는 그쪽 약물을 주로 복용을 하고 미국은 또 안 그래요. 굉장히 이제 다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쥐한테 그 네. 투여를 해갖고 그 쥐 소변 받아 오줌 받아서 쭉 실험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만들었죠. 아, 우리가 한국식의 방법을 만들어낸. 그렇죠. 우리가 그건 어디든 똑같은 걸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약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개발을 했죠. 아, 네. 그러니까 한국 버전 만드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그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소변에서 마약을 검사할 수가 있게 됐죠. 야. 네. 이런 여러분 이런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요 한국인 최초로 UN 마약범죄사무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 네. 현재 하고 계신 거죠? 네, 2019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자주? 아 그러니까 UN에서 네. 그러니까 UN의 그 마약 수사 네. 이 공부는 비엔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각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애들의 마약 문제는 어떤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실험한 마약 결과 같은 거 같이 보고 어느 나라를 조금 더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뭐 신종 마약 뭐 대체 신종 마약 종류에 대한 것도 계속 같이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모니터링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월드에서 월드 클래스에서 어떤 그 중심에서 이렇게 그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네. 여기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그리고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그런 쪽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한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일드 클래스 우리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자 교수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유명 연예인의 사건도 많이 있지만은 마약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우리에게도 확실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 이런 얘기는 이제 진작이 지나갔고 마약 위험국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청정국이라는 단어가 딱 있는 건 아닌데 예, 예. 인구 10만 명당 네. 그 마약에 대한 이제 범죄 이런 유리 한 20명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5천만 인구로 하면은 네. 만 명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 요 위험 그때부터는 마약이 많이 퍼지게 된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부터 벌써 만 명 넘어가면서 이제 작년 네. 보면은 18,000명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벌써 9월에 네. 2만 명이 넘었거든요. 두 배 됐네. 그래서 2만 명이 넘어졌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마약 사범이라는 거는 직접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네. 거고 네. 암수율이라 해서 그 정말 나오지 않은 안 잡혀 있는 뒷면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때는 한 10배에서 30배까지도 하고 많은 경우는 한 30, 50배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0배만 얘기한다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돼서 30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60만이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뒤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와,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보통 그렇게 계산 그렇게 계산을 하죠. 네, 한 계산, 60만 가까이. 네, 그렇게 것이다. 가까이 있을 거다는 와. 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어쨌든 수사기관에는 안 했지만 그 뒤에 배후에 있을 것이다. 네네, 다 잡히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내 주변에는 뭐 마약하고 이런 게 없는데 우리 동네에도 없고 뭐 아무도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주변에 그렇게 딱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거는 뭐 재벌 연예인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정말로 그 단속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은 네. 뭐 주부도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계층이 다양한 계층들이 마약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 학생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청소년 네. 비중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우려하는 거는 네.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그 비율이 한 뭐 30% 이하였거든요. 네. 지금 거기가 한 50% 60% 가깝게 되거든요. 20대 30대가. 20대 30대가 굉장히 이제 역전이 되어버렸죠. 어허. 그런데 그중에 또 10대들은 10대가? 지금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뭐 한 네. 300% 늘었다 뭐 이런 비율까지 있거든요. 근데 와. 이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연령층이 낮아서 뭐 12세, 13세 뭐 이런 정도부터 벌써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마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뇌가 우리가 완성되는 게 한 25세쯤 돼야 완성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벌써 그 나이에 뇌에 손상이 오면은 그 다음에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 때 이렇게 노출되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여성들의 비율이.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하면 뭐 남자들이 뭐 마시는 걸 줘서 마셨더니 네. 자기가 중독. 그래서 마시고 났더니 그다음에 또 하게 되고 되더라. 하게 되고 해서 그 중독이 됐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옛날에 비해서 여성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다. 네네. 근데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우리가 네. 그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는 그거라고 역시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마약을 주고 사고 파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그 사람도 네. 팔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크웹이라는 데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약을 30분 뭐 1시간 이내면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팔지 않고 여러 사람이 팔고 그 사람들이 또 다양한 종류를 팔면서 가격 경쟁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놈의 거를 당일 배송하고 앉았네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그러면서 이게 또 전달하는 방법도 우리가 전혀 뭐 던지기 방식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놓는다. 어디에 갖다 놓으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것도 가상화폐로 하니까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알 수가 없게 되죠. 거기 추적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노출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쉬워졌다는 거죠. 네. 이게 과학 발전 이런 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도 생겼네. 같이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만의 연락이 쉽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과학 발전해가지고 뭐기 뭐 수법도 뭐 저기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좀 그런 게 문제네. 네. 그리고 돈도 그렇게 제3의
그렇죠. 그냥 우리 지금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추적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거죠. 야, 그런데 네. 그 와중에 가격도 싸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 네. 대검찰청에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한 걸 보면 한 10만 원대. 10만 원에 얼마나 쓰는 거죠? 일회용량입니다. 일회용량이면 한 30mg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2022년에 그 인천지법에서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이제 어떤 사람 형량을 정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일회용량에 4만 원, 어떤 사람은 6천 원에서 샀다 그러고 6천 원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지금도 학생들도 사실은 2,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싸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군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또 그 유명한 게 저희 또 좀비 거리 해가지고 사람들. 네네. 네, 미국이 필라델피아.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미국은 와. 사실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이 펜타닐이라고 그러는 약물인데요. 예, 맞아요. 그게 아편계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로도 쓰이는 약물이고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패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그 흡수하는 그런 약물인데 그런 것들을 갖고 한데 그게 사실 치사량이 굉장히 적어요. 치사량이 2m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mg 맞으면 죽는 거예요. 맞으면.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필 그 힘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2mg 되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그게 굉장히 작은 양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물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멕시코로 들어와서 네. 멕시코에서 카르텔이 그걸 만들어서 미국에 그냥 다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2021년에 마약 중독자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네. 그중에 7만 명이 펜타닐로 사망을 했어요. 와, 큰일이네 진짜. 근데 10만 명이면은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많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죠 미국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네. 우리나라 절대 넘어오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건 또 품질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수출분들 마약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신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국내 마약 실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좀 아무래도 이게 심각한 얘기다 보니까 우리 지금 들으시는 우리 출출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어요. 박진아님이 헐 큰일이네요. 어머 무서운 세상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김민우님은 마약이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요즘 마약 소재 드라마들도 많이 해서 아이들 못 보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요런 거는 좀, 밑에 거까지 해서 쭉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5990님도 아들이 너튜브에서 보고 케타민이 뭐야? 프로포폴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요즘에 미디어에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궁금하긴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방 교육이 네. 잘못해서 이런 약물들에 대한 거를 그냥 이런 작용들 중에 뭐 이렇게 좋은 작용이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뭐든지 좋은 건가 나쁜 점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 약물 종류를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애들이 어머 그런 약물 한번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육이라는 건 이런 약물이 약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거 이외에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우회작용을 한다는 걸 같이 얘기해 주는 그런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선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케타민, 프로포폴 이건 마취제거든요. 그렇죠.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 작용으로 우리가 늘 쓰는 거 있죠. 누가 자꾸 맞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숙면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잠을 잘 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 마취제를 맞는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게 환각작용 같은 게 나타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안전력이라 그래서 양을 조금만 더 많이 하면은 치사하고 뇌사하고 막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호흡이 되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용량하고 그 중독 나타난 양이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프로포폴이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아무나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부작용이 딴 것도 아니고 사망이군요. 그냥. 사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케타민이라는 것도 동물 마취제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마취제를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항상 교육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 우회작용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잘 들으셨죠? 우리 또 아이 키우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쌤의 말씀을 딱 전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뭐든지 부작용이 있다. 양날이고 위험하다. 부작용은? 부작용이 크죠. 이런 너 죽는다. 죽는다고. 자 그리고 그 마약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분류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굉장히 마약류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해서요. 네. 마약류라는 마약, 향정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게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의존성에서 정신적으로 그걸 먹고 싶다는 그 습관적인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의존성에서 이 약물이 나한테 없었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 됩니다. 떨고 막 이런 거. 떨고 정말 아주 심한 혼수 상태에 사망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없어. 그다음에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오늘 내가 1g을 취하고 난 다음에 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1g 갖고 작용이 안 나타나니까 더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게 마약이고 마약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향정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 이렇게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에는 대표적인 게 양귀비 꽃이 피어갖고 양귀비 꽃에서 이 열매 맺을 때 나와갖고 채채서는 아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편이라는 거에서 다시 나타나는 성분이 몰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진통작용으로 쓰는 그게 원래 잘 쓰면 약인 거고 약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몰핀에서 끝쳤으면 되는데 과학자들이 거기서 조금 더 화학적인 반응을 시켰고 만든 게 헤로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헤로인은 복용 사람들이 투여를 했더니 반 정도가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이 많이 되면은 그 약물이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건 약으로 못 쓰이게 됐죠. 근데 마약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헤로인을 만들어야지 중독이 되니까 그걸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로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코케인도 들어보셨을 때 코케인은 남미에 거기서 보면 그 코카 나무의 잎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잎에서 나오는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코카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얀색 분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보던 거. 코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에다가 그거 마시고. 근데 코가 혈관이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작용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다가 늘 많이 이렇게 흡입하고 그래서 코의 점막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다 코로다가 그걸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카인은 이제 그런 또 부작용이 그래서 천연 마약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그런 종류들을 이제 천연 물론 헤로인은 반합성 마약이라서 이건 꼭 천연은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합성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펜타닐 같은 경우 사실은 천연 마약은 키우려면 1년이 키워야지 얘가 되는데 합성은 막 자기네들 공장만 있으면 바로 만들으니까 뭐 약품 섞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지죠. 근데 그만큼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쁘죠. 그래서 그 합성 마약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펜타닐이 사망률이 엄청 높고 거기서 그 멕시코에서 예. 무지무지 많이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양이 높아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야, 예.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도 신종 마약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온다. 신종 마약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마약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필로폰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그 네. 메타암페타민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암페타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60% 가까이 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종류들이 이제 그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되죠. 예, 그리고 예, 신종 마약 종류는 예. 개수가 많아요. 개수가 숫자가 많아서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계로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거죠? 디자이너 드럭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와. 옆에 디자인 하듯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들어서 디자이너 드럭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또 우리 교수님 하면은 또 이제 만약 검사 쪽에 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달인이신데 달인 어쨌든 마약 검사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보통은 이제 소변에서 검사를 가장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먹은 지 3, 4일 안에? 됐을 때까지 나오니까 최근에 먹은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근데 장기간 좀 지난 뭐 복용했는지는 아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모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우리가 약물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흡착이 된 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보통 한 달에 1cm쯤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모근부터 6cm쯤 이렇게 남아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언제 마약을 먹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게 소변 검사하고 그다음 모발 검사하고 근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최근에 먹은 걸 그러니까 증명하니까 되고요. 확실한 근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발 검사까지 해서 가서. 대략 언제쯤 좀 장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 간이 검사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거 참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경찰에서 언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서 마약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인터넷 같은 데로 하면 마약 그 검사 간이 검사 기기가 있거든요. 조그만한 게 우리 그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키트 이런 그런 거.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트를 사가지고 자기 검사해보고 음성이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간다는 거죠. 그럼 양성이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버티고. 늦게 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간이 키트를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 필요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없죠.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게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불법이에요? 네, 아무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판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또 합법적으로 보통 의약품 기규니까 그거는 뭐 꼭 그런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돼버렸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질문이 하나 또 왔네. 9649님이 근데 채모를 다 밀어버리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몸에 없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놓은 게 뭐 손톱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 자라는 속도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서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었다 그러면은 뭐 증명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손톱,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톱, 발톱 이런데 네네. 일단은 몸에 있는 털이나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면은 손톱, 발톱 그거 말고는 거기 끝까지 끝입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보통 마약 먹은 사람이 또 먹으니까 또 어떻게 될 거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까지밖에는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다른 거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피를 뽑아서 한다거나 이런 거. 그 혈액은 처음부터도 가능은 한데 혈액 중에는 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나 혈액은 채취를 못하니까 그 채취하기도 어렵고 또 빨리 그게 약물이 오래 있질 않거든요. 혈액 중에. 검출이 쉽지 않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옛날에 그 듀스의 고 김성재 씨 사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약
복용했던 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하. 이제 부검하고 난 다음에 뭐 위내용물 혈액 소변 갖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무슨 피크가 나오는데 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마약 종류를 다 찾았는데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서 다시 3만 종류 화합물, 5만, 7만, 10만 종류 화합물 갔는데도 그게 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리 직원은 내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그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13만 종류 화합물 가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거기서 나온 게 동물 마취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쓰이는 마취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되게 과학자로서 미제 물질을 찾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우리가 찾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반전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사건에 또 뒤에 또 우리 교수님께서 네네 그래서 그 사건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가수의 역할이 아주 잘 나타내진 그렇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의 뭐 저 대한민국 그 마약류 그 일과는 그 역사를 함께 하신 거의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출출이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이 있거든요. 요거는 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경 출출이님이 마약을 눈으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으로는 보게 되면은 뭐 분말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봐갖고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 색깔 변하는 걸로 본다든가 하지 그냥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진짜 그냥 소금같이 뭐 설탕같이 그렇게 생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해도 필로폰을 보면 우리 백반이라는 거 보셨던 기억나실 텐데 좀 두꺼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필로폰을 얘기했다 아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음처럼 생겼고 크리스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고는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그거랑 똑같이 생긴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또 저 같은 사람이 직업이 없어지니까 절대 그래서 지금 발명하시면 되죠. 눈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문성아 의원님이 신종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출되는 키트가 없어서 마약 검사에도 안 나온다던데 사실일까요? 이렇게 또 말하셨는데. 신종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만 검출되는 키트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신종 마약이 새로 나타나거든요. 새로 나타나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모르니까 이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 백신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지 할 수가 없고 지금 신종 마약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이 등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건가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노력해주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정민 님이 마약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본 것 같긴 한데 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해야 되겠죠. 네네. 예. 네, 수사기관에. 112 이런 데 그냥 해도 되고. 그래도 뭐 저기 거기서 또 연결 시켜주시죠. 네네. 그렇죠. 연결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아니면은 마약 신고 뭐 국번 없이 뭐 맨 본 것 같은데. 네네. 139. 아 어쨌더라 내가 이걸 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걸 저 정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지준호 우리 칠출이님이 마약은 끊는 것도 힘들 텐데 끊고 재범하는율은 얼마나 되나요? 또 이렇게 또 사실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범률이 지금 한 35% 40%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서 재범하는 게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다시 또 먹는 거예요. 3분의 1이 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치료 재활이 돼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거기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재범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3명 잡히면 1명은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태환님이 이런 또 소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다이어트 약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막 이상한데 어디에 뭐 마약 성분이 다이어트 약 중에 네. 그 화학적인 구조가 필로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폰보다는 작용이 약하지만 구조상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아무데서나 살 수 없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정말 다이어트 약으로만 써야 되고 대신 이런 거를 쓸 때도 어느 만큼 오랫동안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간만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 약물로 그 향정성 약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뭐 이상한 방법을 해서 많이 구하거나 이랬으면 걸리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네. 많이 여기에 또 노출이 되는 게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모아갖고 또 딴 사람을 준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다가 갖다 주고. 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이어트 약물들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 근데 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 필로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마약 다이어트 네. 약인데 이걸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 몇 개월 먹는 그것만 처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그 마약 신고 번호 예. 검찰청이 1301하고 경찰청은 그냥 112 이해하시면 되고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1899-0893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에 거실 거면 1301이고 예. 일반적으로 마약 신고는 이제 112 누르시면은 우리들은 보통 예.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으면 112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주 님이 마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는 음식들도 많은데 어른인 저도 나쁜 인식보다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중독되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식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라고 또. 네. 제가 아주 정말 늘 기고도 하고 가장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하.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빵 이런 걸 먹었을 때 마약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마약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약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로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마약을 봤을 때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는 이거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이런 마약 붙이는 거 절대 안 붙여야 된다는 생각 늘 하고 있어서 근데 다행히 이번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좀 규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겼어요? 네. 네네.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라는 데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건 규고문을 쓰면서 정말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 저도 알고서 약간 애매할 때 있었어요. 그때 뭐 이런 또 무슨 떡볶이 막 이럴 때 아, 이게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뭐 이제 뭐 기타 무슨 저 컨텐츠 찍고 이럴 때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이제 안 쓰려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예, 쓰면 날아가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안 쓰시려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마약 수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까지 또 우리 출출이분들이 질문사항을 주셨어요. 지준호님이 마약 이름 없어지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요거 법으로 제재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있으면 이제 법이 이제 시행 다 네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네네. 거고 예. 혹시 주변에 보이시면 여러분 저희 가서 혹시나 모르시고 뭐 장사하시는 분 그럼 가서 얘기해 주세요. 큰일 난다고 법 바뀌었다고 예. 이제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봉근님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유익한 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게 아이들에게 또 교육하고 이런 게 또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께서 요 마지막으로 또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초등학생 같이 들어서 좋았다는 말씀 드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마약 문제 해결은 한쪽만 갖고 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마약을 공급을 억제하려면 단속 수사기관하고 그렇죠. 또 수요 억제 그 먹으려고 그런 사람을 없애주려면 치료 재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이 같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 그렇죠. 교육이 중요해서 지금 예방 교육에 1달러를 미국에서 얘기가 1달러를 투자하고 나면은 다음에 마약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18달러의 돈을 오.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 뭐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예방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네. 나중에 마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 같은 거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마약은 처음부터 안 해야지 내가 나중에 해서 치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레이건 대통령 그 부인께서 하신 낸시 레이건이 하신 Just say no거든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라. 그래야지 그다음에 내가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보겠다. 그 절대 안 되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손대지 않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짜 너무 멋지고 깔끔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